안녕하세요. 색종이로 배짜기 방법으로 예쁜 액자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 3장 풀 가위 필요합니다.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왼쪽이 색종이가 벌어지는 쪽이에요. 이 벌어지는 왼쪽 부분을 손가락 굵기만큼 1cm 정도 조금만 접어줍니다. 방금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 접은 선이 생겼어요. 반대쪽으로 색종이 총 3번 접어줄게요. 한 번 반으로 접어줍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반으로 접어줍니다. 방금 세 번 접었던 것만 펼쳐주세요. 왼쪽에 접은 선이 있는 곳부터 이렇게 끝까지 모두 다 가위로 선을 따라 오려줄게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위쪽에 접은 선이 있는 데까지만 오려야지 끝까지 오리면 색종이가 아예 잘라져 버립니다. 오린 거 펼쳐주면 완성이에요. 또 다른 색종이 총 3번 반으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한번 반으로 접어주고 한번 더 반으로 접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접었던 거 모두 펼친 후 접은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주세요. 작은 색종이 8개가 나와요. 오린 색종이 껴볼게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 바깥으로 나왔다, 안으로 들어갔다, 바깥쪽으로 나왔다 반복해서 껴 넣어줍니다. 그리고 색종이를 위쪽으로 끝까지 들어 올려주세요. 이 끝부분엔 풀칠해서 고정할게요. 뒤쪽도 색종이 움직이지 않도록 끝쪽에 풀칠해서 고정합니다. 두 번째 종이는 첫 번째 것과 반대로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바깥쪽으로 나왔다, 안으로 들어갔다, 바깥쪽으로 나왔다를 반복해서 껴 넣어줍니다. 그러면 모양이 서로 엇갈려서 이렇게 보이게 돼요. 마찬가지로 위로 끝까지 올려주고 양쪽 끝에는 풀칠해서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세 번째 종이는 첫 번째 종이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껴 넣어줄게요. 마지막까지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넣어주면 격자 모양 배짜기가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남은 공간과 색종이의 크기가 맞지 않을 땐 색종이를 남은 공간의 크기만큼 맞추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껴 넣어줍니다. 짠! 완성이에요. 검은색 색종이로 액자 만들어 볼게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왼쪽이 색종이가 벌어지는 쪽이에요.
접힌 쪽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반쪽을 그려줍니다. 저는 하트의 반을 그려줄게요.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주세요. 오린색 종이 펼치면 하트가 완성이에요. 뒤쪽으로 꼼꼼하게 풀칠해주세요. 그리고 만들어 두었던 격자 무늬에 붙여주면 예쁜 배짝이 액자 완성입니다.